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를 위하여 보물을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의를 보이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의를 보이는데 우리에게서 무슨 의가 나타나느냐, 무슨 의를 보여야 하느냐,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셔요. 너는 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가 뭐냐? 하나님이 의죠? 예수님이 의죠? 왜 의일까요? 의는 거룩함이에요. 이 땅에는 아담이 범죄하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고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가 관영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죄가 없는 것을 어디서 드러냈냐?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시작에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나신 한 분으로서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증거가 되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한 것처럼 우리를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분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겁니다. 그 진리가 바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 죄 없는 의, 진리인 의, 하나님이
의고 예수님의 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어떤 이론과 노력으로 어떤 글을 썼어도 그 모든 것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책은 거짓이다. 사람이 한 건 거짓인 거. 그 책 중에 하나님이 쓰게 하신 책이라면 그거는 거짓이 아니죠.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지식으로 쓴 것은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읽고 그런 것을 배우고 그런 것을 내 안에 담으면 거짓 것을 담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 똥이라고 말했어요. 쓰레기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서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이 뭐예요? 똥. 우리 더럽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지식을 여기다가 담으면 뭘 열심히 담은 거예요? 똥을 담은 거예요. 똥을. 나오는 게 뭐예요? 입에서 나오든 삶에서 행위로 나오든 받은 게 그거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습득된 언어, 세상에서 습득된 어떤 지식 다 배설물이에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 없게 하는 구속함의 사건이라는 거. 의를 갖고 오신 분.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했거든요. 아버지께로 가셔서 의가 없는 거. 예수님만이 의라는 거를 강조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 죄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요, 심판에 대해서라면 세상이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한 것. 누가 그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죄부터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것부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으세요? 믿지 않으세요? 믿는다고 말하죠. 근데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너무 안 믿어요. 너무 안 믿어요. 왜 이렇게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불안하고 안 믿으니까 초조하고 안 믿으니까 염려 걱정이 있고 기도하면서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나 전부 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행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불의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예요. 나는 의롭게 되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고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 죄 없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죄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요. 행동하는 것마다 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죄로 가득하냐. 근데 이것은 나만의 죄가 아니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지은 죄나 동일한 죄를 내가 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을 내가 정죄하면 나도 정죄를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비판하면 나도 똑같이 비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는 죄나 내가 하는 죄나 일반이기 때문에. 내가 불의를 행하면 그들이 행하는 거나 내가 행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나도 그 불의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똑같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나 내가 믿지 않아 심판을 받는 거나 똑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절대 행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너희 의를 행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너희 의를 행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과 나의 의를 행하는 것과 무엇의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의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의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것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의를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분은 육체를 똑같이 갖고 오셨어요. 100% 육체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100% 육체를 갖고 왔다는 얘기는 100% 우리 같이 피곤하고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육체에 제한된 한계가 있고 육체에 가진 그 조건 속에서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100% 인성을 가지신 분.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엘리야가 비를 내렸다고 그랬을 때 그 엘리야도 똑같은 동정을 가진 자라는 말을 하는 거,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에게 절하지 말라. 왜?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의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스스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천사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야 사는 자예요. 다 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경배 대상이 아닌 겁니다. 다른 우상들도 경배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게 영들이니까. 지음받은 영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단 한 분 우리가 경배할 분은 스스로 사시는 분. 생명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경배하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를 우리에게 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처럼 의만을 행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몸으로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완전한 의를 행하는 행위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행위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 내 뜻대로 믿으려고 하고 내 뜻대로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하고 여기 나타나고 있는 다른 얘기들을 다 봐도 거기에서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구제하는 것도 나오고 금식하는 것도 나오고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로 하느냐? 아니면 네 의로 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 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만한 죄에서 나온 거예요. 내 의는 교만한 죄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거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것을 먹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내 의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았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나았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기도하고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더 잘 낳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이 다 중심이 내 중심이란 나를 위하여 내 욕심, 내 탐심, 내 사욕, 정과 욕심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로서 믿는 삶에서 모든 순간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밖에 없어야 할 때 들여다보면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으면 한 터럭도 내 의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내 자신을 봐야 되고 내 생각을 봐야 되고 내 마음을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니까. 인도에서는 죽고 나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가 불을 발에 뒤꿈치에다 딱 대본대요. 뜨거우니까 움찔하면 안 죽은 거잖아요. 내가 정말 죽었으면 움찔이 없어야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으면 번제단을 통과한 거거든요.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한 거는 뭐야? 아직도 뭔가 꿈틀하고 있으면 안 통과한 거예요. 내가 번제단에서 완전히 죽어진 자가 통과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는가? 회개가 덜 돼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싶은 회개를 많이 하시면 돼요. 무엇을 회개할지 물어보면서 계속 회개를 하시면, 회개가 뭐예요? 목욕하는 거거든. 씻는 거거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함을 입는 거거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함을 입어야 성소로 들어갈 거잖아요. 주 앞에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내게 기름이 부어가지고, 그럼 뭐예요? 더러운 데다가 뭘 주면 어떻게 내가 다시 섞여버려서 제대로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회개를 하면, 씻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성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금초 때에 그 빛이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빛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게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할수록요,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지, 어째 그렇게 죄악 덩어리인지, 육으로 지은 어떤 죄만이 아니라 혼적으로 지은 죄가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죄가 다 뭐냐?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죄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육체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78편 16절로부터 보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22절에는 그것을 구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는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절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주의를 하는데 잠언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더 이해가 쉽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내 의를 행하지 아니하려면, 잠언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얘기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나의 삶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내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거기에 대해서 순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평불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믿고 하려고 했는데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너희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가 지도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지도하도록 얼만큼 범사에 주님을 인정했는가. 또 그 다음에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스스로가 지혜롭게 여기는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의로 행하지 않으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항상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불의라 그랬죠? 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악이잖아요. 악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악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니까 복받은 자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자다. 그러면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는 자를 말했잖아요. 구제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하지 말라. 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는 거. 이게 사두개인들이 한 짓이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 그 구제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이 갚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이미 상을 받았다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가 하라는 게 오른손이 하면서 왼손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얘기는 성도 간에 그 누구도 그걸 모르게끔 하라는 얘기잖아요. 전혀 티를 내지 않냐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내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에 의해서 할 때 주님이 네가 가진 거 저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그냥 주님이 주라 그랬고 이 물질은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거고 그러니까 이 물질 주님이 주시라고 한 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 하라는 마음을 주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앞에 내가 순종한 게 되잖아요. 성령님 앞에 순종한 게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돼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뭐든지 주님께서 이것을 해라 그랬을 때 그것이 이거 내 건데 움켜쥐는 자냐. 하나님이 주라는 마음을 줘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 주는 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택하셨거든. 나를 책임지실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실 나의 주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끔 살게끔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를 맡겨야지. 움켜지지 말아야죠. 제가 물질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시험 받냐면 저는 항상 내가 쓸 것을 준비해놓는 타입이었어요. 항상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돼. 절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절약하고 절제하고 규범 있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기분 따라서 하는 건 절대 없어요. 나한테는. 모든 것이 다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 안에서 절제하면서 딱 돈이 100불이 있어? 그럼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쪼개서 뭐하든 간에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완전히 주머니를 빈 주머니를 만드시는 거예요. 완전히 빈 주머니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없는 평안함을 주님께 완전히 맡긴 자의 그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주님이 쓰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시켜놓은 돈인 것이고 없으면 주님이 써야 될 때 필요할 때 그 돈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거 구제할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행해야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으라는 생각조차가 아예 없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 건 생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십일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맡기는 그 행위예요. 주님 앞에 감사한 게 많아서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넘쳐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도 좀 따져. 이만큼만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따지는 거. 그게 내가 나를 책임지려는 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다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려고 한다면 그분의 것으로서 그분에게 맡겨진 자의 삶을 산다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하실 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게끔 우리가 훈련된 자가 되어져. 성경을 보면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게 이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양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듯이 구하는 거 그거는 주님이 지키실 거니까 보여줄 수 있어요. 정 내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우면 그렇게 이 장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있으면 바로 하면 되죠. 육신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 2차, 3차 확인을 하긴 하지만 모든 것에 하나님께 맡긴 자가 되어져야 된다. 16절로부터는 금식하는 얘기가 나오죠. 금식할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람에게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데 이 금식의 의도가 뭐겠어요? 금식의 의도는 아직도 육이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육을 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안 될 때 금식을 하면서 나를 찢는 거거든요.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육체를 벗어버리기 원하는데 육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금식을 하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금식은 애통하면 나아가고 나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인데 어떻게 금식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이렇게 금식하는 티를 내냐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살기를 원하고 내 의를 버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데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너희가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 멍에 줄을 끌어주는 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거, 모든 멍에를 꺾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금식을 하신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그 죄악에서부터 건져내신 거잖아요. 감옥에 갇힌 자들을 완전히 자유함을 주시고 총리의 자리에다 앉힌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 자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금식한 사람들은요, 마귀가 찾아와요. 금식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설교 때 했는데 금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자기 욕심을 따라서 금식을 해버리면요, 마귀가 100%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금식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때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을 하는 자는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우리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항상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나의 심령을 보시고 나의 생각을 보시고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모든 손의 행함과 발의 움직임과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있는 자예요. 모든 순간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내 심령 안에서 은밀한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사는 사람인 거예요. 딴 사람들은 몰라. 나는 알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님께서 가게 하시는 대로 가고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이끄는 거 이게 뭐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되어진 자예요. 이게 안 되면 되도록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시거든요.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제도 금식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헌금한 얘기는 19절부터 말할 때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물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물질을 주신 이유가 있죠.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딱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주신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왜 굶주리고 있고 피폐하면 예수 믿는 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는 거죠. 근데 물질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실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움켜쥐고 벌벌벌벌 떠는 거죠. 땅에다 열심히는 심는데 하늘에는 안 심는 거.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똑같이 뭐예요? 내 의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 물질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리는 것을 생색을 내거나 드러내지 않죠. 주보에다가 누구 감상금 얼마, 누구 십일조 얼마 이거 냈냐 안 냈냐 그거 보고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내가 주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물질의 작고 크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많이 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적게 냈다고 움츠릴 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면은 일부를 드려도 그것이 최고일 거면 주님이 기뻐 받으세요. 과부의 둘렙돈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둘렙돈은 자기의 전부라고 말했어요. 그 둘렙돈을 칭찬하신 이유는 그 과부가 자기를 맡겼기 때문인 거예요.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분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인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칭찬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가뭄이 다하도록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한 줌 밀가루, 한 번 그 밀가루 붙일 기름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걸 내놓으래. 그럴 수가 있어요. 먼저 나를 위해서 드리고 그리고 다음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해라. 아니 한 사람 먹을 것밖에 없는데 먼저 나를 위해 드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 게 없는데 무슨 그 다음에 너희 거라고 말을 하나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드린 거예요. 왜? 그 다음 건 그분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조차도 믿지 않아요. 이레의 하나님 믿는다면 먼저 그분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다른 거 쓰는 거는 쓰는데 이거 드리는 거는 없어 하고 안 드려. 그러면 넌 딴 데 쓰는 건 어디서 나는데? 하나님이 주었을 때 주신 거를 몇 배로 뻥튀기해서 준다는 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 삶의 경험에 몇 배로 갚아주세요. 넘치게 갚아주세요. 풍족하다 못해서 넘치게 갚아주신다고요. 주님은 믿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거룩함이죠. 거룩함. 죄의 길이 아닌 이 세상의 악인들이 하는 길에 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삶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의로 사냐? 하나님의 의로 사느냐?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땅의 것이 풍족하면 그거 가꾸고 그거 관리하느라고 바쁘고 그만큼 물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파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리가 안 되니까 지을 때는 좋았고 보기에 좋았지만 하나님이 물질을 걷어가시면 그건 한순간에 내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서 예배하는 자인가, 사는 자인가. 오늘 저는 이 6장 1절에 내 의로 행하는가 주의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서 닿는지 주님이 의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리고 너는 그 의로 행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그 의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죽었느니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의, 그 거룩함, 그걸 위해서 내가 죽었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를 아느냐? 그 사랑을 아느냐?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격하면서 그래서 감사하고 내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너의 삶을 감사해서 드리고 너의 시간을 감사해서 드리고 기도할 때도 그 감사함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내 은혜와 사랑을 버렸다는 거. 입으로는 사랑하고 행위로는 뭔가 믿는 것 같지만 너의 마음에서 내 은혜가 없고 내 사랑을 아는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형제 간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너희가 지는 이 죄가 바로 너의 의를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너의 교만이고 이 교만이 세상에 행하는 저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저들이 왜 너희를 지배하고 세상이 이렇게 되는지 아냐?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권위주의로 성도들의 주머니를 훔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얽매이고 그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억박하고 그들을 어떤 틀 안에다 가두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너희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뿐이에요. 사랑, 은혜. 난 너희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나는 너에게 준 건 은혜뿐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고 준 은혜뿐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가 그 사랑을 알고 자유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눌려서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인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준 것은 은혜와 사랑뿐이다. 근데 너희가 은혜와 사랑은 버리고 여전히 육의 생각을 따라서 육의 것에 열심을 내면서 내 은혜와 사랑은 버렸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의 욕심대로만 자꾸 구한다는. 십자가에 너를 내려놓고 죽고 그 은혜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은혜 줬는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텐데 세상 사랑하는 게, 나 사랑하는 게, 내 자식 사랑하고, 내 남편 사랑하고, 내 아내 사랑하고, 내 육의 거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뭐 등등등등 나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은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쓰는 게 아깝지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쓰는 건 아까운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너에게 인색하다. 나도 아까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하지 말라는 건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죽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죄의 길을 가는데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모르면 죄의 길을 행하고 내 임의로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불의의 길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의로 행하는 거잖아요. 내 의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갚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헤아리셔서 다 부족함 없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 이상 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보다 더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것을 구한다면, 그래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한다면 나머지 건 덤으로 주신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과 은밀하게 만나야 되니까, 교통해야 되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니까 이 정도면 돼라고 내가 선을 긋을 수 없어요. 난 이 정도 했으니까 됐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가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뭔지를 열심히 찾고 구하고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데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부터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땅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늘에서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그 뜻대로 이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내가 땅이잖아요. 내가 땅. 내가 사는 이곳이 땅이고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뜻이 뭐예요?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거. 처음에 아담을 창조한 것도 바로 그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이유예요. 거룩한 나라, 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죄가 없고 불의가 없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불의가 없는 의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성전.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양식을 구하냐. 주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이 양식이 먹는 양식이냐. 육체 양식은 당연히 뭐 필요한 거니까 주시는 건데 왜 매일같이 구하라고 했냐 이거예요. 육체가 매일같이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내가 산자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져야 산자가 되어지잖아요. 매일의 양식은 주님이 생명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건데 그 말씀은 성령께서 주셔야지 누가 주냐 이거예요. 사람이 주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의로 임하셔서 그 의로 말씀하시고 그 의를 나타내기 원하셔서 우리 안에서 의로 행하시는데 그 의가 나타나니 아직 불의 가운데 있는 자를 용서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왜? 내가 저 모습이었으니까. 저게 바로 내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내가 했던 자가 이렇게 주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의가 뭔지를 알고 의의 길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는다.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하고 그것을 홀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못 나온다. 죄의 감옥에 다시 갇히는 거잖아요. 율법을 다 행하기 전에는 못 나온다. 이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신 것, 주님이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것, 그것을 나타내는 그분의 의를 행하는 그 사람으로서 당연히 구해야 할 바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건 이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진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로 계속 살게 해달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를 가지고 내 의를 행하는 그 삶은 시험에 들은 것이고 마귀의 악에 빠진 것이고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매번 날 건져주셔서 절대 나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요.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기업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드려지도록 주기도문의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나라, 의의 나라, 그게 아버지에게 있고 권세도 아버지에게 있고 영광도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원하신 그 때대로 그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의의 나라를 세우시옵시고 그 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디서? 내 심령에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그러려니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하나의 열매는 바로 나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는,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해서 그거 나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은혜와 사랑 속에 매일 사는 사람. 내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행할까 봐 조심하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택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단 한 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고 율법은 예수님 밖에는 그 일을 하실 분이 없다는 걸 가르쳐준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졌으므로 이제는 그 세상 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매인자가 아니라 바로 그 의의 법 안에서 생명이 준 의의 법, 성령이 준 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로 살도록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의인 10명만 찾으면 그 성읍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인이 되신다면 이 나라가 구원을 받겠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영원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내 의로 행하는가 주의하라. 예수님의 의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